최근에 물이 오른 타격 그리고 또 그라운드에서의 탄탄한 실력을 다 갖고 있는데요. 네. 자, 무제한급으로 펼쳐지는 5분 3라운드 경기. 네. 하지만 3라운드가 무색하게 1라운드로 경기가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무제한급 매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터치 글러브. 네. 자, 사우스포와 오스독스 자세를 다 쓰는 도요타고요. 네. 자, 도요타. 어,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승부 위기. 네. 아, 승부 위기요. 자, 올라오는데요. 침구로. 아. 타격전을 하지 않는 게 작전이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아, 근데 이게 한 방 들어가니까 이게 뭐 대처가 안 되는데요. 아, 초반에 타격전을 하지 않고 디펜스를 하는 걸로 작전을 짰었는데 신건호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곧바로 타격전을 또 걸었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앞면에. 아, 네. 아, 아쉽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건호 선수인데요. 네. 아, 이거 참 무시무시한 타격을 보여주는 토요타는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갔고요. 들어가면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신건호 선수가 신건호 선수의 타격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네, 어. 타격을 아, 너무 벌어졌고. 네. 아, 이게 왼손 계속 맞으니까 뭐. 네. 아. 이게 안 맞았어요. 신건호 선수의 타격이 아. 앞면에 안 들어가면서. 와, 무시무시한 카를로스 토요타의 묵직한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경기는 1라운드 17초 만에 아, 17초 만이네요. 레드코너 하드컴백 카를로스 토요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토요타 선수의 1라운드 17초 만에 TKO 승리입니다. 펀치에 이은 TKO 승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토요타는 최홍만에 이어서 신성이라 불릴 수 있는 신건호 선수마저 잠재웠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무제한급의 파괴력과 힘을 느낄 수 있었던